안녕하십니까. 드래곤 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텐더 루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에 얘기한 대로, 요번 시간에는 아일랜드 대표 위스키, 그렇죠. 제임슨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임슨이라는 술을 소개할 텐데, 이 술은 아마 요즘은 어디 가서도 잘 아마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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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마트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드시기에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이게 지금 마트 같은 데서 가격이 대충 얼마나 하나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 병이 3만 원대에서 판매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뭐 아주 가성비는 뭐 훌륭하네요. 네, 그렇죠. 뭐 맛도 일단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술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오픈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뷰할 술인 제임슨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슨을 구매를 하시면 보시면 여기 있는 비닐로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 보시면 여기 잘 뜯을 수 있게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잘 뜯으셔서 잘 뜯네요. 네, 비닐 패킹을 걷어내고요. 그냥 트위스터로 그냥 돌려서 따시면 됩니다. 오, 힘이 약해졌어요. 운동을 좀 과하게 하고 왔더니 네, 이렇게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픈을 했으면 테이스팅을 해봐. 먹는다고 얘기하면 예. 이게 너무 우리가 먹는 방송이 되니까 네. 네, 테이스팅. 먹는 방송이 아니었나요? 먹는 방송이었구나. 네. 따라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네. 예, 잔은 세 개를 준비했어요. 우리 저 김희 감독님도 드셔야 되고요.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같이 한잔 따라서 같이 드시면 좋을 텐데 앞에 술 한 잔 있으시면 같이 좀 따라서. 이거 미리 하나. 미리 따라야지. 네. 또 우리 감독님 같이 한잔 입맛 다치지 마시고요. 우리 감독님 술이 늘었어요. 또 점점 술이 늘어요. 자 일단 첫째한테 좀 많이 따른 것 같은데 감독님 거를. 요거 일단 향을 먼저 한번 맡아보시죠. 향을 아주 세요? 세요? 이게 따자마자는 사실은 약간 스파이시한 향이 올라와요. 네, 그렇죠. 이거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증류주다 보니까 그쵸. 스파이시 향이 안 올라올 수 없어요. 알코올 향이 확실히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니 이 정도면은 화학용 이게 근데 다른 향도 맡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잘 맡아 보시면 오히려 이제 그 알코올 향을 배제하고 맡아 보시면 바닐라 향이 되게 상당히 많이 나는 편이고요. 네. 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 우리 건배를 한번 그쵸? 할까요? 네. 드렁크. 어떠세요, 건배님? 일반인의 입장에서. 네. 그냥 세요? 요즘 먹다 보니까 네. 향이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술마다. 그죠, 다르다는 네, 걸 이제 느껴지시죠. 약간 부드러워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어요. 내려가는 것만 계속. 그렇죠. 이게 독소가 아무래도 40도 술이다 보니 40도짜리니까 당연히 이쪽 시체적으로는 반응이 옵니다. 네. 첫 느낌은 좀 이렇게 약간 스파이시한 맛이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네. 네. 살짝 스파이시하고 바닐라 향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제가 약간 단맛을 조금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극단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단맛을 되게 배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맛을 좀 잘 느끼거든요. 단맛 많이 나요. 네, 잘 느끼거든요. 네. 저한테는 다른 향보다는 바닐라 향이 확실히 많이 납니다. 네, 확실히 많이 나고 쉐리 향이라고 하면은 저는 쉐리 향이라고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특유의 그 프루티한 향. 그렇죠. 약간 네, 특유의 프루티한 향이 확실히 은은하게 감도는. 피니쉬가 길진 않네요. 네. 길지 않고 그리고 그 프루티한 향이 풍부한 아로마로 오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게 그 제임슨 브랜드 안에서는 숙성을 아주 오래 한 거는 아니라서 그렇죠. 예. 가장 스탠다드급이다 보니 사실 농도도 그렇게 다른 싱글몰트보다는 이렇게 농도가 짙진 않아요. 네. 약간 네. 가볍죠, 어떻게 보면. 엿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약간 라이트 바디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바디죠. 근데 뭐 한 잔 더 먹어봐야 맛을 알까요? 한 잔 더 먹어보면은 취할까요? 아니죠. 맛을 좀 더 느낄 수 있겠죠. 조금만 네. 한 번만 더 다른 맛이 있나 한번 맛을 볼까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샷으로? 한 잔 더 먹어보고 조금씩만 따르죠. 그래도 맛을 한번 제대로 느껴야 되니까
조금 많네요. 술력치 부리는 게 좀 약해졌어요. 아닙니다. 이따가 저는 어차피 저에게 차례가 올 거기 때문에. 보시면 농도가 진하지 않아요. 그럼 한 잔만 더 말아. 우리 또 향은 느껴봐야. 향을 먼저 한번 맡아보시죠. 자, 일단 치얼스. 자, 드렁큰. 드렁큰. 아까보다 확실히 스파이시한 거 확실히 없어졌죠. 네. 이게 훅 날아갔어요. 네. 어때요? 쏴요? 아니요, 저는 좋은데요. 그죠? 아, 원래 위스키를 좀 즐겨 드시는. 저 도수 센 것도 잘 마셔요. 아, 역시. 바로 그 전 잔하고도 달라요. 네, 확실히 나요. 단향이 나네요. 네. 네. 단향도 나고요. 지금 그 톡 쏟은 스파이시한 향이 날아갔어요. 네. 이게 스파이시 향이 날아가야 원래 그 안에 들어있는 아로마 향이라든지 그쵸. 이런 향들이 더 북돋아지거든요. 예. 마셔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첫 잔에 느꼈던 바닐라 향이 확실히 줄고 네. 프루티한 향이 먼저 아로마가 훨씬 더 많이 그쵸. 치고 와서 올라왔어요. 오히려 잔향이 바닐라 향으로 나오네요. 지금은 네, 오히려 잔향이 바닐라 향으로 나와요. 첫 잔은 피니시가 되게 짧았거든요. 네. 지금 두 번째 잔은 피니시가 조금 길어졌어요. 길어지고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오히려 피니시가 풍부해진 느낌. 네. 네. 단맛도 좀 더 강해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들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냥 뭐 우리가 느끼면 돼요. 네. 근데 이거 같이 느끼셨으면 동급 최강 가성비라는 게 사실 허투루 나온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임스는 위스키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입문할 때 드셔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워낙 부드러운 위스키 중에 하나라서 입문할 때 드셔도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피티향 같은 게 거의 없어서. 하지만 저희가 부드럽다고 해서 막 부드럽진 않아요. 예, 그 점은 감안을 하시고 입문할 때 좋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먹는 방법이 니트로 먹는 방법이고요. 늘 저희가 음용방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브랜드 자체도 위스키다 보니 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니트로 드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얼음을 옆에 준비해놨죠. 얼음을 넣어서 약간 희석해서 먹는 온도락 방식으로 먹어도 되고, 제가 원래 영상에 댓글을 잘 안 보는데 누가 제가 온도락 발음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한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잘 안 보는데 많이 꼰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는데 외국 손님들이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셔서 몇몇 단어만 언더락. 언더락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셔서 온더락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온더락을 한 잔씩 드리는데 온더락을 드시면 좋은 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온더락으로 드시면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드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온더락으로 드실 때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안에 숨어있는 향들이 끄집어져 나옵니다. 너무 예뻐요. 이 부서질 때 얼음하고 위스키하고 약간 분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건 근데 저희만 먹어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감독님 드셔야죠. 네, 앞에 드셔보셨던 분도 한번 차이를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피디님, 이거는 이건 조금 천천히 즐기셔도 돼요. 네, 얘는 온도락으로 드실 경우에는요 얼음이 녹아가면서 맛이 점점 변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가면서 맛이 점점 변하니까 그 변하는 과정도 한번 느껴보시는 중요해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약간 재미도 있어요. 변하는 느낌이 약간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조명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간접 조명에 이 잔에 얼음을 넣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되게 너무 예뻐요. 낭만적이고요. 낭만적이고 그냥 감성적인 그런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 감성을 느끼실 때쯤 되면 취해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몽롱해지면서요. 취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드셔보세요. Cheers. Dru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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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제임슨이 조금 가벼운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온더락으로는 좀
네. 네. 그렇게 적합한 위스키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네.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입맛에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졌어.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기보다는 안 맞으시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입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제임슨 자체가 향이 막 풍부한 게 특징인 위스키가 아니라서. 그렇죠. 네, 풍부한 위스키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고 오히려 깔끔한 향. 이 향이 조금 더 그 특징인 위스키잖아요. 얘는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그냥 니트로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더락을 해놓으니까요. 네. 사실 술에서 향이 많이 안 올라와요. 네. 우리가 니트로 먹었을 때 이 느끼던 향 같은 게 많이 줄어들죠. 올라오지 네.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온더락, 뭐 니트,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네. 또 제임스 진저도 먹겠지만 네네. 사실은 제일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것 중에 아이리쉬 카밤. 그렇죠. 근데 네. 이 아이리쉬 카밤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아이리쉬 카밤이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원샷을 꼭 해야만 하는 칵테일이고요. 그렇죠. 정확한 명칭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리쉬 카밤인데 네. R 발음이에요. 네, 네, R 발음입니다. 네. 아이리쉬 카밤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일랜드산 술이 세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 가장 중요한 술인 위스키가 아니죠. 원래 가장 중요한 술은 사실 몸에 뭐, 따지면은 네. 사실은 네, 그렇죠. 기네스라고 우리가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브랜드인 기네스. 네, 기네스라고 하는 맥주. 네, 흑맥주 스타우트 비어. 스타우트 비어인 기네스가 들어가고요. 네. 기네스에 베일리스와 아이리쉬 위스키. 그렇죠. 네, 아이리쉬 위스키. 뭐 제임슨을 넣어도 되고 다른 것도 쓰긴 하는데 뭐, 네, 뭐 제임슨, 거의 제임슨을 쓰죠. 네. 네. 넣어서 흔히 폭탄주처럼 드시면 돼요. 카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아이리쉬 카밤에 들어간 술이 다 아일랜드 술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쵸. 베일리스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 베일리스라고 하는 되게 달콤한 크림 형태로 돼 있는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술만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그 그쵸.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카밤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하는 술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한데 그쵸. 그 술 세 개를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 카밤이라는 게 저항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사실 자동차로 부닥쳐서. 네. 네. 근데 아이리쉬 카밤이라는 거를 이제 아일랜드에 대한 그 정신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에 대한 거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아서 뭐 언제 많이 먹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세인트 패트릭스라고 하시는 네, 성 패트릭이라도 하고요. 그 성인이 네, 있죠. 네, 성인이 계시죠.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 이런 아일랜드란 나라의 수호 성인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그렇죠. 예, 성 패트릭, 그러니까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축제고 그렇죠. 세계적인 축제고 그분의 그 기일을 그분의 기일을 추모하는 네, 추모 근데 오히려 기념을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뭐 어쨌든 성인이 돌아가신 거를 축하하는 날은 아닌데 그렇죠. 예,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날이거든요. 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뭐 그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하신 분입니다. 예. 맞아요. 5세기 분이시고요. 5세기에 분이시고 그분이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분이라고만 아시면 되고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것 자체가 서구 사회에서는 되게 큰 업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게 된 그 시초가 되셨던 분이라서 그쵸, 그쵸. 근데 이분이 증류법을 아일랜드에다가 가져갔어요. 예, 가져갔다는 설이 있어요. 설인데 뭐 거의 뭐 정설은 아니에요. 이게 아, 그런가요? 말씀을 드리자면 맛있네요. 네, 맛있습니다. 정설이 아닌 게 뭐냐면 증류법이란 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연금술사들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쵸. 그 연금술이 나왔을 때가 11세기 정도 돼요. 네, 10세기, 11세기, 12세기 거쳐서 연금술이 나오고 십자군 원정이 11세기에서 12세기로 그쵸, 거쳐져서 그쵸. 그게 증류기술이 예, 전파가 서구 사회로 되게 되는데 이미 그분은 5세기 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5세기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약간 맞지가 않죠. 시기적으로는 네. 맞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역사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에서 4세기에 이미 증류 기술이 발달을 했었대요. 발견은 됐었고 그쵸. 하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증류법은 아니고 되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증류법이 있긴 있었는데 이분이 이집트에 갔다는 그거는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혹시나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저를 공격하셔도 되는데
이 아일랜드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위스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장 큰 상징인 수호성이신 패트릭을 성패트릭이라는 분이 증류 기술을 아일랜드에 가져왔다. 가져왔다라고 예전부터 가설을 세운 거죠, 믿고 어떻게 보면.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상상을. 근데 물론 가져왔다는 설이 있긴 있어요. 그쵸. 가져왔다면은 이집트에서 가져왔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팩트고. 근데 이집트를 가셨다는 뭐 자료는 남아있진 않아서, 무튼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일주일간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내내 아일랜드 먹는 게 분들은 먹는 게 카방, 아일시 카방, 기네스, 그렇죠. 아일시 위스키, 그렇죠. 이거를 내내. 거기도 또 먹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먹으려고 준비했던 그 그렇죠. 네, 제임슨 진저 굉장히 많이 먹어요. 여기서 하나를 딱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먹는 술들은 전부 다 아일랜드 술만 먹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우리도 소주 데이가 있어서 그날은 막 소주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그러려면은 안동 소주 같은 게 약간 고도주의 전통 술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긴 뭐 우리는 근데 에브리데이 소주 데이니까. 네, 그렇죠. 네, 하시죠. 드렁큰. 드렁큰. 너무 가벼워졌어요. 지금 좀 약간 음료수 같아요. 저는 오히려 얼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 과일 아로마는 아예 안 느껴지고요. 그 대신 그 아까 말했던 달달한 그 느낌만 이제 좀 남아있는. 그래서 음료수 같아요. 그냥, 그냥 마시기에도 너무 부담 없는. 꿀물 같은 느낌? 이걸 깨끗하게 비우고. 아까부터 기다렸던, 우리 감독님들이 다 기다렸던 칵테일을, 네. 제임슨 진저를 한번. 일단 얼음을 먼저 좀 담을게요. 네. 이거 저 진저, 제임슨 진저는 거의 뭐 비율이 1대 3에서 1대 5 정도거든요. 네, 뭐 제 취향이라면 1대 1 정도로 먹긴 하는데. 1대 1은 뭐 그쵸. 근데 얘가 향이 좀 강해서. 네. 네. 근데 제임슨도 워낙 좋은 술이라 이렇게. 오늘 좀 럭셔리하네요. 이게 사실 그냥 진저에일로 이렇게 타도 맛있는데, 그죠? 네. 그래도 맛있게 먹읍시다. 그렇게 하시죠. 네. 이거는? 이거는 제가 루피 씨가 술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술이 자꾸 줄어드는 게 안타깝죠? 저는 제작진분들이 많이 드시는 게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나 손 떨고 있는 거 봤어요, 지금? 탐탁지 않다니까, 막. 조금씩 타주세요. 조금만 타주세요. 네. 아니, 뭐. 맞습니다. 한 병 더 까시네. 제작비가, 이게. 진저 향이 정확해요. 향 한번 맡아보시죠. 와, 진짜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럭셔리. 든다 보면, 와. 네. 이게 정확히 생강향이 나죠? 진저 향이. 이게, 예. 정확히 생강향이 나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저 옆에 있는 진저에일이. 저 옆에 오신 혹시 캔을 보신다면, 저 캔은, 네, 캔에 있는 제품은 따시면은 생강향을 느끼신다면 정말 코가 좋으신 겁니다. 네, 후각이 정말 좋으신 거예요. 같은 종류의 음료인데 브랜드가 다른 거고요. 네, 퀄리티가 전혀 다르죠. 이건 끝내주겠는데요? 자, 이거 피디님 한 잔. 이건 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혹시 이렇게 진저에일 타서 드실 때, 탄산음료 타서 드실 때, 절대 많이 섞어 넣으지 마십시오. 그럼요. 예. 지금 원래 증류주랑 탄산음료는 잘 섞이기 때문에 탄산이 살아있는 상태가 가장 훨씬 더 맛있습니다. 지금 스토어한 것처럼 이렇게 한 번만, 네. 아니면 많으면 두 번 정도만, 예. 탁 저어주시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잘 섞이고요. 훨씬 더 맛있게 자, 드실 수 있어요. 드렁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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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으면 사기예요. 근데 뭐 여기다가 보통 라임도 많이 넣어서 드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라임 향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서. 그쵸. 일단 좋은 음료기도 하고, 사실 저는, 네, 위스키 베이스에는 라임이 들어간 걸, 약간 산도가 들어간 걸 별로 좋아해요. 저는 바텐더로서는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꼭 들어가야 될 칵테일들이 있긴 한데. 그쵸. 제임슨을 사용하고 진저에일을 썼을 때는 이 두 개의 향만을 느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술 맛이 안 나죠? 네, 맛있네요. 네. 지금. 예전에 저희 제일 첫 번째 그 리뷰했을 때 글램피디 네.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그 영상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술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술 맛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이 취하게 되죠. 이게 칵테일에 우리가 그 전에 폐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폐해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예. 뭐 그렇지만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이렇게 타서 드시면 술량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1온스 반 정도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도 술 맛이 안 나요. 혹시 그 이게 판매를 하고 있는 네. 바에서 네네네. 바에서 메뉴에는 들어있는 바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 칵테일을 아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그쵸.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외국 분들 많이 찾으세요. 아, 근데 요즘은 웬만한 바에 가서 제인스 진저 달라 그러면 다 알죠. 아니, 네. 바텐더들은 다 알죠. 다 아니까. 네, 근데 메뉴에는 잘 들어있진 않아요. 네. 네. 찾으시면 얼마든지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강추. 바에 가시면 이거로 타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이게 얼마죠? 이렇게 하면 보통 바에 가면 12,000원? 근데 그게 네. 뭐 바마도 그렇게 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저비어를 쓰는 데라면 제 생각에는 대부분 한 2만원 후반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서 뭐 이왕 먹은 거 네. 진저일로 한번 타드려볼까요? 근데 술이 없으니까 아니 뭐 한 병 더 따실 의향이 있으시나요? 그냥 뭐. 네. 아 이런 식으로 뭐라 한다는 건가요? 아니 근데 좋은 걸 맛보고 안 좋은 걸 먹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술이 아까워서는 아닙니다. 너무 술 욕심이 또 그거는 아닙니다. 예, 네, 그건 아니에요. 사장님이 여기서 파신다면은 뭐 합리적인 가격이죠. 합리적으로 한 뭐 한 15,000원 정도는 받아야겠죠. 합리적으로도 15,000원이면 되게 저렴하게 파는 네. 겁니다. 네, 저희 되게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파는. 뭐 네. 사실 여기야 뭐 다들 15,000원이면 정말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네, 아는 네. 분들이 다 오는 데에서 여기 바에 메뉴가 있는. 달라고 있어요. 메뉴판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네. 네, 메뉴판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바에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브랜드 하나와 음료 하나를 섞는 거를 메뉴판에 넣진 않아요. 찾으시면 있지만. 네. 그러니까 칵테일이란 게 뭐 지금은 가짓수를 셀 수 없이 엄청 많이 있어요. 가짓수가 뭐 왜냐면 레시피라는 게 계속 생성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있는 레시피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메뉴판에 그걸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보려면 몇 달간은 거기서 계속 읽어야만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찾으시면은 있죠. 지금 영상 보셨으니까 어디 바에 가셔서 저는 제임슨의 진저에일을 사주세요. 그쵸. 아니면 저는 제임슨의 꼭 진저비어를 사주세요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있어 보이려면 팁이잖아요. 라임 같은 거 넣지 마시고요. 제임슨에다 진저에일만 좀 타주세요. 아 너무 좋죠.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랑 같이 갔을 때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아는 척은 해야 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바텐더 입장에서도 어우 사람이 좀 아는구나. 네. 근데 하지만 사실 저희는 음료를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거지 여성분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라서요. 네. 네. 그렇죠. 그래도 어필하는 걸 도와주는 게 우리 임무 아닌가요? 아니 그 임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공식적으로 바텐더라는 사람들은 네. 맛있는 음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네. 사장이니까. 근데 지금 너무 길어 제 사설이. 네. 아 그러네요. 네, 저희 약간 교양적인 프로라서. 네.